왜? 어?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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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중희 씨 노래 아니야 저거? 어? 어디 어디? 왜? 박중희 씨 노래 아니야 저거? 어? 어디 어디? 어디가요? 예전 모습 하고 있는 거예요? 하고 있네. 와! 어떻게? 아! 박준희 씨 노래. 저는 뮤직비디오만 나오는데. 어? 근데 박준희 씨 여기 징크스가 있는데 하기 전에 나오잖아요. 아, 그럼 꼴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어떡해. 야 진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아, 대박이다 이거. 아, 뭐? 요즘 특히 이게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네. 날이 좀 구질 때 요 노래를 찾으시는 분들 맞아 맞아. 아. 야 박정희 씨. 박정희 씨도 명곡이 많으니까. 지금 박정현 씨, 박송 씨 아쉽습니다. 나중에 후배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냥. 이게 웬일인가. 박정현 씨가 뮤직비디오만 나오고 있고 있고 딴 네. 노래 나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유. 박정현 씨잖아요. 박정현 씨잖아요. 그러니까요. 와. 아, 근데 한국에 그렇게 오래 있어요. 이렇게 말이 안 늘어요. 20년 넘게. 아이고. 말 많이 늘었어요. 시간만 주면. 20년 넘게 했었는데 이렇게. 갑자기 말 잘하신다. 못하니까 말 잘하네. 못하니까 말 잘하네. 가만히 있어요. 잘하신다. 박정희 씨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. 이거 받아야 되는 스타일이에요. 오윤 씨는 사전 인터뷰 때 만약에 샤이니 노래가 나오면 제작진이 심은 거라고 의심하겠다. 아, 그 정도? 의심한다고?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게 오늘 지금 나오시기 맞은 건지 모르겠어요. 그냥 분량 뽑으러 나온 거죠. 아, 그래요? 아, 사실 저희 이거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반대했습니다. 왜, 왜? 이게 진짜 안 나올까 봐.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. 네. 10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. 사실. 근데 몰라요, 또 오늘. 아, 저희가 인기 차트를 이렇게 쭉 보는데 네. 없길래 댄스를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. 아, 다 보셨구나. 댄스에도 없더라고요. 혹시나, 혹시나 해서 일본 것도 들어가거든요. 혹시나 해서 제가 일본 것도 들어가.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국군 1등 하면 이거 진짜. 꽃꽃이 진짜 이게 다 있어야겠다. 그러면 누군가 심어놓으신 걸 거예요. 아니 그 샤이니 그 힙합 중에 그 중독성 강한 노래 굉장히 많아요. 린딩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능 금지. 네. 실제로 그 린딩동. 이제 아침에 들으면 하루 종일 머리 머리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제가 이 곡 나왔을 때 그 해 수능을 봤거든요. 네. 아. 네. 근데 저는 하도 들으니까 네. 연습할 때도 듣고 뭐 뮤비 찍을 때도 듣고 너무 들으니까 저는 괜찮았는데. 괜찮았어요. 오히려 다른 분들이 이제 그 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야 일부러 경쟁자들을. 아, 아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야 이거 봐라. 그건 아니야. 근데 요즘 이 링딩동이 수능 금지곡이 아니라 워너비 곡으로 바뀐 게 아 왜요? 이게 저도 들었는데 신부님들의 워너비 곡이 됐대요. 왜요? 이 노래가 왜? 결혼식 하다가 이제 부모님 상가에 이제 인사를 할 때 눈물을 많이 나오죠. 흘리잖아요. 네. 사진 찍을 때 많이 안 예쁘게 나와서 그 눈물 부모님 볼 때 머릿속으로 링딩동을 생각하고 눈물이 안 나오대요. 링딩. 아, 그래서 진짜?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그 신부님들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요즘 신부님들의 워너비 곡이라고. 눈물이 날 때 좀 날라 그러면 네.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. 속으로 그렇게 한다 요즘. 예, 예. 저 기억나요? 링딩동인데 얍따라답따라답따라 뭐 대주에 되잖아요. 야 이거 뭐냐 얍따라답따라 그거 있잖아. 근데 그 화사 씨가 어떤 노래를 불러도 좀 노래가 끈적해져서 좀 고민이라고. 아, 네. 그래요? 블루지한 그런 느낌을 아, 예, 예. 좋아해서 약간 좀 블루지한 동요를 불러도 끈적해지나요? 동요를 아, 할 네. 산토끼 네, 되는 것 같아요. 산토끼 토끼가 어디로 가느냐고 토끼 얼마나 끈적한가?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는 토끼가 아니라 토끼라고 해요. 토끼 산토끼네 토끼 산토끼 토끼 보니까 하사 씨 끈적해지는 이유가 발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산토끼 트와이스 됩니까? 트와이스 TT 같은 거? 네. I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 진짜 너무하네. 진짜 너무한 것 같아.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느낌을 담으니까 진짜 너무한 느낌이 확 나네. 이게 그렇게 들리고 보이는 게 눈빛도 한몫 한다는 눈빛. 이게 또 화사 씨의 매력이에요. 매력이죠. 매력. 아니 그 문별 씨는 어떻습니까? 이거 좀 약간 그 본인이 느끼하게 좀 부른다고 좀 얘기를 네네네. 좀 했잖아요. 이거 느끼하게 좀 표현이 돼요 이런 것도?
제스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? 아, 제스처로? 네. 산토끼도 됩니까, 산토끼? 뭐, 노래를 대신 불러주실 수 있어요. 아, 네. 산토끼를 좀 불러주세요. 아, 네. 갈게요. 오, 하나, 둘, 셋. 이게 바보가 그거 네. 되나요? 아, 한번 불러주시면 바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네. 바보도 사랑합니다 바보도 사랑합니다 바보도 사랑합니다 바보는 이걸 한번 때리네. 해모해 한번 맞춰봐요. 해모해. 센스 있다. 냉면 한 번만 해주세요. 냉면. 센스가 있다.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.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. 잘한다. 그거 하니까 재밌잖아. 잘한다. 어,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네. 야, 이빨이 너무 시려면. 이빨이 너무 시려면. 대박이다. 제주다. 어 이거 제주다 이거는. 어, 여기 있는 방문하는 게. 아니 그 누가 하나 개인 활동 좀 해요. 그래. 노래 한 열 곡 정도 허락받다고 저작권 해가지고. 아, 그래서 네. 릴리로 하고 메들리로. 예. 이거 짧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아.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. 이거 한번 해봐요. 네. 너무 좋네. 아니 그 사실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다들 이렇게 예. 또. 방송 활동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그 문별 씨 아버님이 따님한테 그 전화가 오면 우리 딸 마마무 문별. 아, 네, 엄청 크게 이제 일부러. 아, 얘기 좀 하실 사람들이 들으라고. 네, 다. 네. 이제 저는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제 잘 계세요? 딱 하면 어 문별 막 이렇게 막 마마무 막 이렇게 그러면 주위에 환호성이 들려요. 뒤에 들으시라고. 자, 내가 우리 박성신 혹시 뭐 그런 경우 있어? 아 지금은 어머님이 더 유명하셔가지고 뭐 사는지. 아유. 어 엄마. 박성신. 어 엄마 미운 우리 새끼예요. 엄마. 어 엄마 촬영 중이세요. 내가 왜 그럴까 엄마. 왜 그럴까? 내가 왜 그럴까? 아, 나 진짜 궁금하면 뭐라고 받은지 우리 엄마가. 아, 그러니까. 화사 씨도 아버님이 이렇게 그 기뻐하셔가지고 아, 그 고향에다 현수막을 걸었대요. 아, 뭐라고 걸었어요? 아, 이게 걸그룹 마마무 입단. 입단? 아, 근데 이게. 이게 아, 저희 어, 진짜네? 아, 근데 이게 저희 아빠 건 게 아니에요. 안찬영 막내 해준이야 걸그룹 마마무 입단. 아 이게 저도 처음에 모르고 있었고 저희 아빠도 모르고 있었어요. 이게 예. 걸린 거를 어디서 한 거예요? 저희 아빠 고향이 남원인데 예. 마을 할아버님 분들께서 아~ 다 같이 이게 왜냐면 마을의 경사니까 네. 남원에 예. 이렇게 걸어주셨어요. 아 근데 마마무 입단은 참 정말 예. 마마무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예. 박명수 씨 예. 북한에서 인기 있는 노래 있다면서요? 그 바다의 왕자라는 노래가 아, 예, 실제로 예. 그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이 부른 노래 탑 10 안에 껴 있어요. 거짓말? 예, 아, 리얼로. 진짜요? 예. 야, 그럼 총결되면 행사 엄청나게. 대박. 예. 이게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도.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해줬는데 바다의 왕자를 거의 다 한대요. 예, 그래가지고 윤상 씨가 얘기를 해주셨다고요. 네, 이번에 네, 그, 네. 예. 그 단장님이셨잖아요, 윤상 씨. 북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김정은 위원장이 마파를 했다고 같이. 마파를 해요? 네. 받아봐 빨리 마파를 어떻게 받아요? 마파까지 기억하면 안 되겠구나. 가만히 있어보라. 생활에서 친 거 아니야? 가만히 있어보라. 생활에서 친 거 아니야? 받아줘. 가만히 있어보라. 마파까지 기억하면 안 되겠구나. 아, 저 형은 아, 통일계 글을 벌써 시작하네. 미리 해놔야 돼. 아니, 예습해야 돼. 이 개그를 2년 전부터 하셨어요? 2년 전부터. 아니, 통일 개그를 벌써 시작하면 제가 늘 한 3년 빨라. 제가 늘 네. 3년 빨라. 더 빨리 화분 쪽으로 이사해. 알통하시네. 어, 저 형 대단하네. DMZ. 뭐에 눌러줘. DMZ. 그 당시에 연기를 더 나왔어요? 어, 뭐예요? 더 나왔어요? 누구? 연기를 더 나왔어요? 어, 뭐예요? 더 나왔어요? 누구? 주지마 나왔어요? 아, 주지마 빼야지. 어디 나왔어?
주지마 주지마 이게 자주 나오질 않네. 그러니까 이게 이거 봐요. 그러니까 시작한 거예요? 아니 안 했어요. 아직 안 했어요.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나가셨으면 나가는 거지. 지금 시작했으면 이제 박종민 씨 나가시고 마마무 나가시는 거죠. 자 이제 좀 내려주시고요.